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00일 합격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험을 공인중개사 시험을 15번 이상 받고 2번 합격했습니다. 저는 10회, 14회 때 강의를 하면서 합격을 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100일 만에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터넷 강의를 들을 경우에는 배속을 높여서 들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장 강의, 학원에서 직접 강의를 듣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 강의를 듣고 합격했습니다.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서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책에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자주 출제했는지 수험생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그동안 강의를 했던 강사님들의 그 노하우를 전수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면 배속을 높여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100일 남겨놓고는. 왜냐하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강의가 늘어진 게 듣게 되면은 졸릴 수 있죠. 긴장감도 떨어집니다. 근데 배속을 높여서 듣게 되면은 집중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경우에는 배속을 높여서 들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또 한번 알아볼까요? 쉬운 문제가 중요합니다. 시중에 있는 책을 저도 지금 여러 출판사 책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 그 별표가 있는데 그 별표가 중요도가 아니라 난이도입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출판사 책에. 그래서 별표 한 개가 중요합니다. 별표 세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즉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제 박사과정 은사님, 지도교수님도 출제하러 해마다 가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50%를 쉬운 문제를 출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0% 중 어려운 거는 20%를 초과해서 출제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쉬운 문제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과락은 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죠. 60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문제가 중요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보면 어려운 문제, 별표 3개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별표 하나,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쉬운 문제를 반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의 정답이 있습니다.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2주 정도 합숙을 한답니다. 미리 시험 보기 전에 2주 정도 합숙을 했다가 시험 보는 날 시험이 실시되고 나면 입장하고 수험생 입실 하고 나면 출제위원들이 이제 합숙에서 해제돼서 나옵니다. 따라서 그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처음에 입소를 하게 되면 교육받는 게 기출 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 이것을 많이 교육을 받게 된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각 과목별로 출제하는 교수님들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 5분의 출제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각자 파트별로 뭐 예를 들면 감정평가론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교수님들이 10문제씩 출제한답니다. 그러면 50문제가 되겠죠. 그 중에서 상대방이 출제한 문제 크로스체크를 해서 2문제씩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뺀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합격하셨던 분들 50분 정도가 시뮬레이션을 한답니다. 이 문제 우리 학원에서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는 뺀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과목. 물론 기출문제만 가지고 100점은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평균 60점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똑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다섯 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없지만 한개 질문씩은 똑같이 연속해서 출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8년 연속 출제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상가, 주택 모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 상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꼭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을 줄여서 아는 것만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어려운 문제 보시면 안 된다고 했죠?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일 남겨놓고는 기본서 같은 거 두꺼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요약집 이런 게 중요하겠죠? 요약집,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한 양을 공부하지 마시고요. 양을 줄여서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예, 어려운 문제 보지 마시고요. 꼭 양을 줄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 범위를 점차 줄여가야 됩니다. 계속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 볼까요? 기출 문제 중요하다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강조드리고요. 모의고사는 최소한 10회분 이상을 풀어보기를 권장해드립니다. 각 출판사마다 문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약 80%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전부 모의고사도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응용을 합니다. 실제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좀더 어렵게 기출문제보다는 어렵게 모의고사를 출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모의고사는 전 범위에서 40문제잖아요. 지금 단원별 문제는 단원별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굉장히 쌓이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는 40문제 중에서 8문제를 초과하진 않습니다. 쌓이되어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모의고사를 최소한 10회분 이상은 풀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최신 개정 법령하고 판례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학개론 같은 거는 이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거의 출제하지만 2차 과목은 개정 법령하고 최신 판례들이 시험에 꼭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해서 최신 판례가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한 때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예,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양자 간, 이자 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법령은 바뀐 게 많죠? 이런 개정 법령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 근데 자주 틀리는 거, 이런 것들은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답노트는 뭐 굉장히 분량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을 볼 때는 한 페이지에다가 전 과목 오답노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 페이지에는 이제 한 장을 해가지고 한 페이지는 1차, 한 페이지는 2차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바로 시험 입실하기 전까지 볼수 있는 내용들, 뭐 소위 뭐 큰닝 페이퍼라고 해도 됩니다. 큰닝 페이퍼라고 하는 거는 실제 큰닝을 하는 게 아니라 큰닝할 각오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보다 보면 큰닝을 안 해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는 내용이 많지 않더라도 꼭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뭐 공법 같은 경우 용적률, 금패율 이런 게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그거 다 암기하려면 양이 방대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정리를 했다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보신다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바로 기억이 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틀리는 지문은 꼭 오답노트를 만들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여러분들 꼭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100일 합격 노하우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